사 갖고 와, 부사. 출발해, 밥 먹게. 출발하고 밥 먹게. 출발해, 밥이나 먹게. 취소해, 취소하라고. 다 출발해! 진짜 미치겠다. 와, 이게 왜 이렇게. 운명의 상대가 너였구나. 왔어, 자기야. 일로 와, 자기야. 자기야, 어디 있다? 일단 만나. 매일 봐, 자기야. 제일 매력을 느끼는 그런. 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래도. 넌 아니야. 치워. 잠깐 좀 와, 이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왁구대장 봉준의 2019년 마무리 보라 콘텐츠 2019 아프리카 TV 대상총회 MC를 맡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수 좀 쳐주세요. 예. 너무 견제하네요. 예. 일단은 이게 개인 방송입니다. 네, 개인 방송이니까 개인 조금 방송입니다. 편하게 진행해 보자면요. 그렇죠. 예. 봉준님. 네네.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이게 내일 진짜 아프리카 TV BJ 어워즈 네. 대상 총회가 있는데 늘 대상 총회가 아니죠. BJ 대상이 있는데 네네. 늘 끝나고 나면 뭐 퍼주기 대상이다. 뭐 대상이 너무 많다. 뭐 우덜식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뭔가 우리가 한번 예. 우리 나름대로의 대상을 한번 뽑아보자. 아니 이제 일단은 네. 이게 지극히 이제 최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아프리카를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아프리카 지원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그렇죠. 까기만 하면 네. 또 다른 지원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대상 후보들이 뽑은 2019년 총 대상. 총 대상. 이거는 뭐 재미로 뽑는 거니까. 아, BJ가 예. 뽑은 BJ 대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좀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누군가요? 예, 뭐 기뉴다라든지. 기뉴다. 예, 기뉴다는 갑자기 네. 뭐 사건이 터졌다면서 안 온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냥 예. 안 온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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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대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 왔고 네.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거는 지코 형님 행방. 아, 커맨더 지코님. 예, 그래서 땜빵으로 몰래 온 BJ. 아하. 예. 커맨더 지코님이 지금 못 오나요? 몰라요. 내 연락을 안 받아요. 아, 연락을 안 받는다. 예예예. 예, 예, 예. 자, 과연 몰래 온 BJ가 누굴지는지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꾸까까. 자, 이어서 아까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위기 토크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 위기보다 네. 한 사람이 더 위기가 있어요. 누가 있죠? 지금 몰래 온 BJ가 지금 2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등장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나중에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네. 등장할 때 이게 매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을 빨리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예. 자, 몰래 온 BJ는 과연 누구일지? 입장 해주세요. 저 음악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어요. 예. 야, 여기로 오셔가지고 예, 아니요. 예,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야, 김정은 동무 아닙니까 이분? 이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예, 앉아주시고 예. 자, 방시혁 씨 불렀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제가 네.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예, 자기 소개부터 일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 네. 오늘 3MC인 줄 알고 나오셨잖아요. 네. 예, 아닙니다. 자리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김민규 씨가 오늘 특별 MC로 코트 씨랑 김민규 씨가 이 자리에 앉는 줄 알고 되게 좋았는데 벌써 보냈나요, 제대로? 네, 교체를 좀 나오세요. 배우 개같이 하네, 정말. 예, 옮기겠습니다. 예, 오케이. 아, 제가 종이를 놓고 와서 종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거 제 종이에요. 예. 꾸꾸까까. 아, 근데 제가 오늘 큰맘 먹고 한턱 쐈습니다. 이 음료수 누가 준비했습니까? 혹시 랄프 시켜서 랄프한테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와! 아니, BJ도 불러다 놓고, BJ도 네. 불러다 놓고 물 한 잔도 안 주는 BJ가 있어요. 아, 이거는 네. 기립박수 쳐야 돼. 아니, 예? 왜냐면 야! 아니 왜냐면은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네. 택시비를 7,000원 줬대요. 와~ 예.
심지어 그걸 생생내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아, 유명한 진짜... 사건도 있던데요. 어떤 거요? 그 백숙인가 무슨. 아, 그 5인 1당인가 그거? 7인 2다. 아, 7인 2다? 아, 네네네. 자,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시고, 예, 바로 진행했으면 아, 좋겠습니다. 비타민 잘 예, 먹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통된 질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각자 어떤 방송들을 좀 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깨방님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내가 방송 어떤 방송을 좀 한 것 같으세요? 일단 술만 주구장창 마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술만 주구장창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역해맛방 위주로 노선을 바꿔탔는데 정말로 왜 이렇게 찔러보시나 남순 형님? 아, 저 쳐다보면 안 됩니까? 아 저한테 왜 그러시죠? 아 말하세요. 아 좀 약간 두 분이 좀 접점 있지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 접점 있잖아요. 지금 김봉준이 롤을 하는 게 김민규한테 밥그릇 뺏기라면 깨박이가 역해맛방 하는 게 남순 씨한테는 내 밥그릇이거든요. 아~ 예. 약간 그런 눈빛 아닙니까? 견제하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근데 깨박 씨는 좀 약간 이미지가 이 친구 같은 경우 좀 약간 좀 음지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좀 그 상렬. 상렬. 아, 약간 상렬 그런 느낌이 드는데 깨방님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그 순수한 총각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쵸? 아주 되게 보기 좋아요. 맞죠? 아, 예. 이 새끼 제끼세요. 네네. 예. 2020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제끼졌어요? 예. 자, 남수님이 돌아본 올 한 해 좀 어떤 방송 했던 것 같으세요? 네. 아, 저는 제 기억에 남는 건 시청자 가장 많이 혼자서 찍은 방송이 있는데 네. 수염 기르고 나타났을 갑자기 나타났을 때 많이 찍었습니다. 아, 울버 남순. 네, 좀 안타깝지만. 아하, 그때 좀 자숙 후 복귀 방송. 아니, 근데 네. 이게 네. 좀 약간 얘기를 할 때 좀 다른 사람들은 잘 웃어서 웃는데 남순 형이 얘기할 때 안 웃네. 아, 웃겨야 웃죠? 아니, 아니 웃겨야 웃죠. 아, 웃겨야 웃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안 웃긴데 왜 웃어요? 예? 네? 안 웃기잖아요. 맞습니다. 안 웃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거 있어요. 이게 저 뭐야 복귀하고 나면은 수염을 확 길러서 온단 말이에요. 네네. 보셨나요, 다들? 아니 이 새끼 무슨 수염을 계속 길러서 빨리 와서. 자라는 그런 거 약 먹은 거 아닌가요? 일부러 오신 건가? 살짝 발목으로 바르지 않았나? 아니 아니 예. 아니 근데 코트님도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게 2019년 예. 좀 약간 레전드 방송 중에 제가 생각에는 코트의 레전드 방송 번복이거든요. 예. 아 번복이요? 갑자기 이제 예, 예. 유튜브 가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그 다음 날 저는 그 청라에서 같이 우리 디스코 팡팡 타다가 김봉준 씨 디스코 작살났을 때 그때가 가장 네가 장기유방 보냈잖아. 저 때문에 살을 뺀 거예요. 아, 예, 그 아, 디스코 그렇죠, 팡팡을 태워가지고. 디스코 작살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아 그게 레전드 방송. 또 다른 분들이 네. 좀 생각하는 2019년 뭐 다른 방송 다 통틀어가지고 네. 예, 좀 있는지 예. 아무래도 코트 씨가 아프리카를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예, 가장 예, 어떻게 예. 보면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 있는 분들과 저는 사실 뭐 접점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막갈기 가기로 했는데 네. 오늘 제가 봤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2019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 저는 역시 죄아봉이 아니었나. 예. 아 진짜. 아니, 아 솔직히 제가 정말 그날 좀 재밌게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죄아봉. 근데 유튜브에 못 올리게 해요, 저 새끼가. 예. 누가요? 진심 신경 쓴다고. 니가요. 아 제가요? 니가요. 네, 자, 만만님. 만만님이 생각하는 야, 아프리카 TV 레전드 이거지. 와, 이거 갑자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멍해지는데. 네. 사실상 저는 게임 BJ라. 오. 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봉준 씨가 모바일판으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 뭐라고? 모바일판으로 안 들어왔어요. 아니, 안 들어왔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스타도 이제 할 거면 안 쓰잖아요. 네네네. 노래도 하시고, 먹방도 하시고, 뭐, 보라도 하시고, 네. 다 하시는데 모바일까지 점령해버리니까 아. 이 정도면 거의 뭐 유트리아급이거든요. 아. 황소개 우리 거의 아, 뭐 베스급이라서. 생태계를 방해해버리니까 아 우리도 먹고 다니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부탁인데 롤에서도 좀 나가주셨어요. 그건 맞아. 놀도 예, 마찬가지야. 아니 아니 배기하려 그래. 배급하는 환영입니다. 배급하는 오세요. 아 거기는 안 갑니다. 봉준 씨. 예, 예. 그럼 모든 BJ들의 염원을 다 받아서 이거 어때요? 예. 내년에는 트위치에 진출해 보는 거죠. 아 뭐 갑자기 트위치 드립을. 트위치는 안 갑니다. 제가 뭐 토콘투도 아니고 예, 플랫폼도 옮기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코트 씨. 아 근데 김봉준 씨가. 네. 이제 좀 약간 생태 교란종 베스랑 좀 닮았어요. 생긴 것도 약간 예 붕어상이어가지고 여기저기 판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비주얼이. 아니 근데 저 사람은 저 네. 저번에 나보고 건잭대가리라 하지 않나. 아니 뭐 아니 진짜로 저는 진짜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은 네. 요즘 그 이제 그 보라 BJ들이 자꾸 이제 그 미니언 때려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롤판으로 가가지고 말이죠. 예, 예, 예. 맞지, 이런 것도 맞지. 보면 굉장히 또 보면 씁쓸해요. 그래 저도 켰어요. 예. 그랬더니 욕만 오지게 먹었습니다. 예 예. 코코카카. 네, 2019 아프리카 TV 최고 시청자 탑10인데요. 와, 전 보고 나서 딱 느꼈어요. 네. 올 한 해는 손흥민과 페이커의 아내였구나. 와. DJ 손흥민? 아, 예, 그리고 DJ 페이커. 와. 이게 근데 예. 뭐
팩트니까 이게 팩트니까. 맞죠, 맞죠. 뭐 시청자분들은 뭐 다 왜 중계밖에 없냐라고 하시지만 이게 우선 팩트입니다. 1위부터 10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네. 본 이유가 네. 이제 보라 BJ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네. 여기 하나도 못 들어가고 1위부터 10위까지 다 중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미리 지금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보라 BJ 대표로 우리 남순 씨가 아, 네. 탑텐 안에 들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라 BJ를 대표하는 BJ로서 한마디 하시자면 좀 어렵죠? 봉준 씨도 못 들었는데 저 어떻게 됩니까? 아, 봉준 씨도 못 들었는데. 저 파리 하나 들었습니다. 파리 하나. JS. 파리 하나 근데 그것도 사실 게임이고. 그렇죠. 게임이죠. 네. 네. 어떻게 좀 한계가 있습니까, 남순 씨? 2019년 봉준 씨 한 해였는데. 네. 족구가 오면 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 보라로 1위부터 10위 들어가려면 네. 철구 형 아닌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어렵다. 네. 네. 왜냐면 제가 보라로 제일 많이 시청자 찍은 게 7만 명이에요, 이번 연도. 네네. 죄화봉이었죠. 네. 근데 이제 저 새끼랑 싸워가지고 이제 7만 명 찍은 건데. 좋은 이슈로는 좀 힘드네요. 좋은 이슈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건전하게 이제. 한 번 더 싸우세요. 한 번 더. 예. 뭐 아니, 오늘 건전하게... 보니까 싸울 것 같더라고요. 불꽃이 네. 튀더라고요. 아, 그렇... 아니, 남순이랑 옆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인사 잘 안 하더라고요. 아, 뭘 또 인사 못 봤습니다. 나 진짜 빠졌었어. 미담을 또 푸십니까 또. 아. 예, 예, 아니 또 예. 그러더라고요. 예. 안 누 남순인지 몰랐다. 아, 진짜 몰랐어. 옆에 매니저인 줄 알았어. 나 라이브인 줄 알았어. 나는 네.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자 코트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보라 BJ로서. 아직 영상 쭉 보니까 네. 너무 이제 그 사실 감스토 원맨쇼네요. 보니까 예. 근데 그 보라 BJ가 저런 시청자 수를 찍으려면은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예. 예, 예. 대본 좀 짭시다. 코코카카. 사실 근데 유튜브 얘기하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그 이슈 유튜버들이 아프리카 TV BJ 분들의 논란을 굉장히 즐거워할 수도 있을 맞죠,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은 아까 뭐 기생충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네네네. 뭔가 아프리카 TV BJ들이 좋은 소스가 되는 건 맞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사건 사고가 네. 많다 보니까 유튜브 분들이 이제 이슈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맞죠. 네. 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슈를 다루는데. 네. 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 그 네. 이슈를 그 이슈를 제가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터지고 아프리카에서 해. 반대로 유튜버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가 객관적으로 딱 봐서 그래. 이제 사건 사고 있을 때 네. 그냥 제가 방송 대놓고 인방길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깨박지 춤추는 거 보고 그래. 모두가 잘못했을 때 그런 것들 하나씩 다 캐치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제가 오늘의 이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그래. 아, 좋다 진짜. 그러면 먼저 다뤄야 할 이슈 7인 2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에 이렇게 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그래도 인기 있는 BJ들이 그대로 있는 반면에 새롭게 야. 떠오른 루키들이 루키. 있죠. 네. 야, 왜냐면 이제 네.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요? 네네. 루키 3대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명. 김기훈 씨. 아~ 네. 네네. 그리고 강은호 이제 연보성. 아~ 이렇게 있었는데 2019년에 좀 어떤 BJ들이 좀 약간 색다른지 네. 한 명씩 이렇게 발언권으로. 예. 김성태. 아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민규 씨가. 너무 와 슈퍼루키 슈퍼루키 이번에 제가 인정. 똥바지 출신으로서 예. 똥바지 출신이지 않습니까 저희 조코 씨랑 예. 저 아, 김성태 누구 예. 똥바지예요? 아, 저 맞조국 똥바지였어요. 예예 똥바지 똥바지라고 본다고 예예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 똥바지는 알아본다고 솔직히 저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일단 너무 좋고 이제 슈퍼루키입니다. 인정. 원래 똥바지가 김경. 근본입니다. 아시나요? 아, 저도 똥바지 출신 똥이 옆에 있어요. 똥바지가 지금. 근본이야 원래. 그렇지 그렇지 누군가의 똥을 받아 봐야지만 맞죠. 그 똥을 맞아 보고 겪어 봐. 야, 그 근본 있는 BJ야 진짜. 맞죠, 근본. 혹시 있나요? 똥바지의 솔직하게? 기준이 뭡니까? 똥바지의 기준. 같이 5개월 동안 살았으면 진정한 똥바지가 여기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똥이 지금 잘 됐잖아요. 받아야 돼 너는. 예, 나 좀 볼 때 너무 좋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얘 밑으로 똥바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똥바지. 예, 예. 어, 좋네요. 또 있나요? 혹시 만만님은 사실 뭐 누군가의 어떤 버프를 받은. 전혀. 예. 저는 예전에 그 군대 간 친구 누구요? 철구의 버프를 좀 많이 받았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말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여기 있는 BJ들 철구 형이 다 살렸어요. 맞아요. 철구 덕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네. 철구 덕본 사람들. 어, 네. 아, 여기 아, 다예요. 예. 코코카카. 자, 2019년 가장 많이 성장한 루키 BJ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 의견 있나요? 우리 코트님. 루키의 자격은 네. 성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찌앙 씨를 한 표. 예. 아, 예, 인성. 예, 예, 예. 인성이 좋아요. 좋습니다. 예. 인성. 짝꾸는 인성이 더럽죠. 누구요? 짝꾸요. 강제일까요? 네. 저 새끼도. 개인적으로 네, 네, 네. 당한 그러니까. 일이 있나요? 갑자기 꼴 보기 싫어요, 저 친구. 꼴 보기 싫고, 예. 뭐, 자, 이렇게 뭐, 하는 네. 게 많더라고요, 저 친구가. 뭐, 짬라인, 신인이, 뭐니, 뭐, 짭짤을 다 붙여가지고 이거저거 다 하는데 소득이 없어요. 그건 사실 뭡니까? 껍데기 방송이란 얘기예요. 아, 껍데기다. 껍데기는 인계동 껍데기입니다. 네.
껍데기는 인계동 껍데기. 아, 인계동 껍데기. 껍데기는 인계동 껍데기죠. 네. 자, 짝꾸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아니면? 예. 네. 우리 짝꾸님. 코트님께서 짝꾸님은 껍데기 방송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요. 저도 이제 2019년 가장 많이 성장한 BJ로서 뭐 코트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이제 늦게 데뷔하셨지만 고정 시청자가 응원받더라고요. 아, 저희가 저희가 그만하겠습니다. 아, 코트 씨, 범모 코트 씨 그만할게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저보다 늦게 시작한 분이 데뷔를 원하신다는 거는 저런 배움 감독하고 저런 저런 어디 있습니까? 역시 말 잘합니다. 저 친구가 올해 건진 게 하나 있다면 네. 유화. 아~ 예, 유화 건졌죠. 네. 예. 당신은 왜 못 건졌습니까? 아, 저요? 뺏겼던데? 아, 저, 뺏겼다니요? 무슨 소리시죠? 예. 아, 역시 보라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네, 네. 2019년 이제 가장 이제 성장한 루키 BJ를 이제 얘기를 해봤다면 네. 이, 지금 여기가 저기 남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왜 남자만 섭외한 거예요? 2019년 최고의 여자 BJ를 한 명씩 꼽자면 와하! 네. 한 명씩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인기투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기투표는 네. 아니고 이제 뭐 2019년 이분이 제일 뭐 방송 잘한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면 혹시 뭐 거수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실 분이 있으신지 네.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우리 콘트님 예예예. 예. 저도 뭐 사실 탱타 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탱타 씨가 파이가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디로요? 다들 모르실 텐데 그 은유아 씨라고 있습니다. 아~ 그분 요즘 예 그분 요즘 뭐 되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네. 사실 젊은 피가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그 후로는 뭐 역시나 예 언제나 굳건했던 망치 부인님. 예. 사랑합니다. 아, 최고의 최고의 역캠으로. 어제 한 7만 명이 본 방송 대상총이라는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노래하는 코트님이라고 음악 BJ분께서 올해 최고의 역캠으로 뽑아주셨거든요. 그분에게 한마디도 하자면 예. 노래하는 코트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 BJ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늙어서 타는 상이야. 너무 샘내고 그러면 안 돼. 댁들도 내 나이 되면 줄 거야. 꼬꼬까까. 자, 아니 그러면은 이 사건 사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31일 날 네. 제가 지금 전화를 할 테니까 영상 통화도 지금 또 돼 있어요. K랑 영상 통화를 해서 그래요? 네, 한번 잡을까요 파이터 날짜를? 네. 그래야지 사건 사고가 끝나지 않을까요? 아 지금 네. BJ K씨랑 영상 통화가 된다고요? 아 되긴 되는데 만약에 네. 준비를 하면 하면은... 예, 일단 남순장님 의견을 또 물어봐야 되니까.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아, 연결을 해주세요. 얼마 전에 레전드가 되겠네요. 이걸 데뷔해서 주먹이 운다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연습? 아니야. 난 너랑 할 거야. 좋은 네. 있으면 뜨던가. 알겠습니다. 남순 씨 싸움으로 잡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실제로 봤는데 네. 멸우찌예요. 어. 민규 씨 주먹이 운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진짜로? 네. 민규 씨가 싸움을 좀 하나요? 아 저는 진짜 제가 잡아... 봤을 때 많이 맞을 것 같은데. 맞아보실래요? 아 어이구 저 예. 스토리 좋은데요? 형님 예. 움직이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형님 다들 지금 보니까 방구석에서 저 미니언이야 때려잡던 분들이 무슨 저렇게 아 진짜 싸우자는 뭐 얘기입니까? 맞죠. 보라랑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근데 형님 근데 보라라고 하기엔 살이 너무 많이 찌지 않았어요, 형님? 형님 아, 저는 뭐 사실 보라의 또 아케보노 아니겠습니까? 예. 피지컬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네. 2020년 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예. 네. 자 코트 씨는요. 네. 왜냐면 이제 코트 씨는 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좀 약간 철구 형을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아니 뭐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예. 그 친구가 자꾸 시비를 걸어요. 아니 사실 진짜 콧박이거든요. 철구가 정말 콧박입니다. 네, 맞아요. 약발방 할 때도 몰래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닌 척하고 네. 그렇게 갔던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마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랑 또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연보성도 얼마 전에 만났었고 하니까 만났어요. 예, 철구랑 연보성이랑 같이 또 술 한잔 했습니다. 예, 지코 형이랑 해가지고 네, 그래서 나중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사실 또 여기 아프리카에 또 황금기 때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도 한번 그 판에서 같이 한번 놀아보고 싶. 야, 예, 예. 그러면 결론은 네. 코트님도 이제 철구형만 기다린다. 사실 근데 그리고... 철구는 이제 보라로만 치면은 철구님은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배그도 많이 하고 보라로만 치면 사실 연보성의 복귀가 좀 더 보라에는 한 줄기 빛이 아닐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구가 지금 계속 집에서 배그만 하고 있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가지고 만약에 그 계속 배그만 하고 있다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꼬꼬까까. 네. 질문 궁금한 네. 거 질문 다 해도 되나요? 질문하세요. 질문. 코트 씨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유튜브 신기훈이 아, 예. 코트 씨에게 다이어트 하실 생각 없나요? 아 저요. 예.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베비를 따고 나서 예, 그 배, 저 살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베비 따. 아 일부러 베비 예. 신청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안 뺐다는 소리네요. 저는 미션인 줄 알았어요. 200kg까지. 예, 예. 자, 예. 자,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TV는 운영자가 뽑고 또 팬들이 뽑은 또 방송 BJ 대상의 후보들과 또 대상이 나오는데 오늘만큼은 BJ들이 뽑은 아~ 제가 알기로 이 콘텐츠를 위해서 우리 빙첸이 봉준 씨 매니저가 아프리카에 있는 10다리 이상 모든 BJ들한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대상 후보 들어간 사람들한테 아, 대상 후보, 네, 들어간, 대상 후보 들어간 사람들한테 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네, 결과가 네. BJ에게 묻는다. 2019년 최고의 BJ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답변들을 해 오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결과를 보는 게 그렇죠. 네,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남순 씨는요. 네. 저도 봉준 씨예요. 근데 질문 개 같네요. 왜요? 아니, 이거 기획하고 이거 꼭 들으려고 나.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위해서. 아니 진짜 표정 거만한 거. 아니 이건 절대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닌 게. 맞죠. 아 절대 아닌 게. 제가 들으려고. 네. 아니 들어보세요. 아프리카가 총 대상을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 후보들한테 물어봤어. 이게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얘기할게요. 아, 처음으로 좀 흔들린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무래도 시청자 지표나 또 심사위원들의 운영자 점수가 있다 보니까 망상 말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운영자 점수가 뭐냐. 진짜 우리들의 대상을 뽑자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BJ들의 대상을 뽑은 거죠. 그 한 돈 800씩 쓰고 그러면 이제 자기 칭찬 한번 받고 싶어. 원래 그런 게 있어. 아니, 800 썼는데 음료수 한 잔 안 줘. 아니, 아니 이거 코트가 사왔어. 코트 형님이 사왔어. 그거 제가 샀습니다. 좀 사와라, 음료수 제가 샀어요. 박현장수님 사왔다. 코트가 샀다. 오죽하면 제가 음료수 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코트가 돈 쓰기를 반대나. 죄송합니다. 자, 남순 씨 그래도 대답을 한번 할까요? 봉준 씨가요? 네, 봉준입니다.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넘사다. 다양한 분야에서 네. 다 잘하기 때문에. 넘사봉. 예. 그 이상. 자, 그러면 코트 롤밖에 네? 못 하잖아요. 예, 뭐 사실 뭐 판 까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BJ들 다 이렇게 한 자리 모이는 이런 그 철면피 같이 저렇게 얼굴 예 철판 깔고 철판 깔고 BJ들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런 걸 참 잘해요 봉준이가. 그리고 사실 또 저 친구도 출신 성분 자체가 철구 똥바지 아닙니까. 네. 예 굉장히 또 잘했는데 사실 또 이성우 씨한테도 또 마음이 가는 거는 뭐냐면은 이분도 사실 뭐 잠방송 많이 하면서 자면서 또 검정고무신 많이 틀어놓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와 근데 진짜 길게 하시더라고 이상호 씨도. 근데 저는 뭐 마음으로는 저도 보라비제이기 때문에 김봉준 씨한테 한 분 더 이렇게 되면 네. 이 자리에 있는 BJ들한테는 압도적으로 우리 왁구대장 봉준 씨가 6대? 6대 4 6대 4인가요? 야, 어쨌든 압도적이고 아, 네, 세군 형님의 표가 궁금하네요. 네네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숫자만 보면 BJ 손흥민이 아닐까. 생각. 그 자리에 안 계시네, 맞네. 네, 근데 최근에 또 퇴장도 당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김봉준이라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하지요. 아 근데 진짜 역시 네. 800만 원 쓰고 이거 들으려고 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제 만에 감사드립니다. 800.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이 자리까지였고요. 과연 아프리카 TV 대상 후보에 오른 BJ들은 누가 2019년 최고의 BJ라고 생각을 했을지 BJ가 뽑은 재미로 보는 대상 후보 2019년 최고의 BJ는 바로 왁구대장 봉준이었습니다. 야, 와, 이거 들으려고. 야, 예, 예, 준씨 축하합니다. 예, 800만 원 쓰고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참 좋겠어요. 존나 좋아요. 예. 현질한 것 같아요. 꼬꼬까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뭐 전체적으로 소감 듣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듣죠? 예. 네? 듣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비 대표로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네네. 대상 후보에 들지 못한 우리 코트 씨. 네. 네네네. 아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인방판에서 좀 상징성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참 다사다난했던 인방판이었는데 네. 예 저도 올해 중순에 복귀해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다들 사건 사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합시다. 아 좋네요. 내년에는 코트 씨도 뭐 누가 봐도 대상 후보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오늘의 기획자이자 오늘 가장 많은 BJ들의 투표를 받은 2019년 최고의 BJ. BJ가 뽑은 최고의 BJ 봉준 씨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부를 때마다 출연료도 속지 말해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항상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B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콘대 씨 얘기도 또 들어야죠. 아 근데 또 제가 네. 뭔가 이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종료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프리카 TV 진짜 BJ 대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로 저는 진짜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은 네. 요즘 그 이제 그 보라 BJ들이 자꾸 이제 그 미니언 때려 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놀판으로 가가지고 말이죠. 예, 예, 예.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또 보면 씁쓸해요. 그래서 저도 폈어요. 예. 그랬더니 욕만 오지게 먹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라 BJ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게임 BJ들에 비해서. 야.